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서민 몬스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약간 화면 좀 올려볼까요? 화면 올리고 약간 키워야겠다. 좀안 맞네요. 이 게임은 보다시피 포켓몬스터랑 많이 비슷하죠? 재밌을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현실을 풍자하는 류의 게임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하죠. 야, 네가 뭔 성인이 되어 아빠 곁에 오다니 감격스럽구나. 금수저 이거? 이미 알고 있겠지만 회사는 처음이니까 내 소개를 하면, 나 오회장. 네 아빠이자 서민몬스터 세계 최고의 회사 금수저 그룹의 회장직을 맡고 있지. 서민몬스터 줄여서 서민몬. 이 세계에서 서민몬이라 불려지는 생물이 도처에 살고 있다. 우리 금수저 그룹은 서민몬을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지. 하지만 우리 재벌은 서민몬의 모든 걸 아는 것이 아니다. 서민몬은 돈을 벌수 있는 비밀은 아직도 있지. 너무 잘 만들었는데. 나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계속 서민몬을 부려먹어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거나 어디 보자. 네가 내 셋째 부인의 아들이었나 딸이. 아씨, 기묘하네요. 야, 이거 이렇게,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아들이죠? 에? 예. 자식이 많다면 이름이 뭐였더라? 야, 어썸하다 진짜. 한국어 안 돼? 아, 알았어. 기다려봐. 아, 뭐 한국어 안 쳐져? 오케이, 확인합니다. 내 회사 작은 곳중 하나를 물려주려고 불렀단다. 회사 이름은 무엇으로 할 건가? 이런 글씨가 왜 띄어쓰기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열지 이내잖아. 아이씨, 됐다. 확인합니다. 그렇군. 나 처음이니까 서민몬도 한 마리 줘야겠지. 하나 골라보렴. 혈연. 이거 뭐야? 뭐 좀. 핑미. 혈연몬. 김정원. 속성 굿. 희망연봉 3000에서 3600. 낮잠을 몰래 잘 확률이 25%. 대담한 성격이고요. 혈을 강조하여 사돈의 팔촌까지 깨고 있는 서민몬. 취업을 위해 일가 친척이 인적성을 깨고 있다. 피는 물벗 지나다 되새기며 친척들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는 중. 내 혈연이 아니라 이런 류의 인간이다. 딱 하나씩 보죠. 니트몬 김재철 굿. 연봉 같고요. 잠이 없는 성격이 야근 확률이 5% 올라가네요. 오랜 취업 활동 끝에 일자리를 얻은 서민몬. 불황이 계속되고 거듭된 구직의 실패로 더 이상 일체를 거기 포기했다.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호통에 밀려 나오게 되었다라고 돼 있다고 해요. 뭔가 얘는 좀 디오프가 있는데, 얘는 저 일단 얘로 하죠. 정지연 연봉 같고요. 눈치 없는 성격에 야근 확률 -5%. 다른 아이들이 공부할 때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했었지만 데뷔하지 못한 서민몬. 야, 설정이 너무 슬픈 거 아니야? 기술도 없고 이상한 계약 덕에 소속사에 진 빚도 허다하다. 데뷔 못한 연습생을 위해 위안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돼 있는구나. 근데 은수저네요, 보면은. 아이돌 이런 거할 정도면 집에 돈좀 있겠지. 겉보다 나는 니트로 할래요. 얘가 좀, 이게 플러스 되는 게 잠이 없어서 야구를 한다는 게. 이걸로 일단 데려가죠. 김재철 데려가겠습니다. 확인. 준비됐는가? 지금부터 네가 갑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막내인 내게는 그 기대는 하지 않는다만, 꿈도 희망도 없는 서민몬을 길드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버렴. 시작합니다. 나중에 만나. 다시 자세한 이야기는 비서를 통해 듣거라. 이거 튕기는 거 아니죠? 잠깐만요. 멈췄거든요? 네 가끔 튕겨요. 애플레이어로 컴퓨터를 올리는 거라서. 저기. 잠깐만요. 아, 미치겠네, 이거. 됐어. 오케이.
뭐야? 허용해, 허용해. 뭔지 몰라도. 됐다, 됐다, 됐다. 아, 가로 붙는 꺼졌어. 아, 해. 오, 야, 되게 잘 만들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 회장이 보낸 비서 이비서라고 합니다. 앞으로 사장님을 도와 회사를 키우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에게는 왠지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전국 사장님이 최고의 서민몬 트레이너가 되어서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키워내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악랄하니 카리스마 넘치셔서 서민몬들을 100개 눌리고 올 거거든요. 튜토리얼이죠. 내 방으로 갑니다. 사장실입니다. 도감. 도감 설치하면 서민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회사를 누르면 각종 자회사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품. 모험가 백화점 등에서 입수한 컬렉션. 배지 같은 거죠. 탐험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좋아요. 금수 시트로 가주세요. 야, 강남. 얘기를 듣고 기웃거리는 서민분이 많은가 봐요. 탐험하기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발로 뛰네.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나와? 쩐다. 설명 나타내. 저 개념 없이 높게 부르 희망연봉을 보세요. 연봉 진짜 세긴 하다. 연봉 깎아볼까? 스펙 체크를 활용해 보세요. 서민분의 스펙을 체크하면 희망연봉을 조금 하락시킵니다. 좋아요. 아, 이게 희망연봉이 자존심. 아, 자존심이 떨어지면 도망가는구나. 마음이 미비했다. 최민정 학사모는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계약서에 사인 잘안 한답니다. 자존심을 팍팍 낮춰서 윽박지르기를 해주세요. 아, 이것도 낮춰야 되는구나.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이제 사인만 하면 된답니다. 힘내세요. 계약서 던지기. 일반 계약서. 성공률 47%. 졸라 잘 만들었어. 값싼 영봉으로 데려오는 건 힘들죠. 일자리를 구하는데 서민분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면접에서 기력이 없으시거나 서민번이 너무 비싸게 굴면 과감하게 면접 탈락 버튼을 눌러주세요. 배가 덜 고파서 그래요. 야, 뭐냐 이 게임. 일하게 된 사무실이 모험을 통해 서민들 자동으로 일하게 됩니다. 돈 만드는 거야? 야, 씨. 무시무시하다. 연구직인가 보네요. 일을 해서 회사 경험치를 늘려줍니다. 아, 미쳤네. 상단에 회사 레벨이 오릅니다. 레벨이 오르면 회사는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스킬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서민분들에게 잔소리를 해볼까요? 노우려. 서민분이 졸고 있네요. 그럼 며칠 동안 돈을 벌지 못할 텐데 혼내주세요. 서치. 아, 이게 뭔 일이요? 아, 나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 더 받았는데 이거 오래 갈것 같은데 재밌는데요? 10초 주기로 낮가밤이 바뀐답니다. 밤이 되면? 아, 퇴근한다? 게으른 서민분 퇴근했네요. 세살 레벨 올리면 야근 스킬 올리면 야근 확률도 점점 올라갈 거예요. 퇴근 없는 회사를 만들어 보세요. 교육하게 알려드릴게요. 감면서선 끌어내기 능력이 어렵게 일대일로 갈궈줘야 됩니다. 회장님의 실력이 소모되긴 하지만 교육 성공하면 벌어오는 돈과 경험치가 늘어난다. 야, 진짜 미쳤네. 정보창. 노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치는 사장님과 일대일 교육을 버텨낼 수 있죠. 노력치가 아니라 교육하기 버튼 눌러보세요. 나한테는 안 그랬어. 노력이 부족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야, 씨. 서민모는 사장님 말도 잘 알아들어 보네요. 이거 뭐야? 회사 관리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면 빼먹을 뻔했네요.
셋째 사모님께서 사장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곤란이 있을 땐 언제든지 엄마의 카드 사용하라 이런 말씀과 함께요. 엄카는 하단 버튼 눌러주면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횟수가 늘어나면 사모님께서 카드 한도를 늘려준다고 했으니까 계속 많이 사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요약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좋은 서인문을 싼 연봉으로 잔뜩 잡고 더 좋은 서인문을 잡으면 해고해서 이 회사를 금수저 그룹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룹으로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모든 형제분들을 넘어서는 매출 올리시게 되면 오 회장님께서 사랑과 인정을 받는 금수저 그룹 최고 상속자가 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도 열심히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칩니다. 세부사항 기회가 될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막에 저를 터치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하니까. 마음이 힘든데 마음이? 아, 책상 구입이 200만. 이건, 아 이거는. 이거 200만. 이건 뭔데? 뭐 퇴근했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야, 미쳤네 진짜. 좀 극혐인데? 체력이나 돈이 부족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엄마 카드를 긁어보세요. 야, 회사 레벨. 야, 이런 게 너무 잘 만들었잖아. 월 경험치, 월 매출, 전체 야근 확률. 야근 확률. 이거 경험치로 할게요. 자회사 업적. 야, 대단하다 진짜. 상상도 못했다 이런 거 나올 거라곤. 이게 내 방, 여기가 내 방이야? 서민도감. 엄카. 엄카는 뭐야? 카드 한도 50에서 150만, 사용 횟수 5. 체력. 체력도 살 수 있어? 일단은 체력 있으니까 써볼게요. 탐험 가서 금시시티 가자. 무슨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뭐 캥거루몬 구가형? 뭔데 이 사람인가요? 알 것 같아. 미치겠네 이거. 일단 스펙 체크하자. 이래도 좀 많은데 연봉? 한번 하자. 많이 깠다. 근데 자존심이. 아, 포획 확률 돌아가서 계약서 던집니다. 가자. 가자. 김유해라. 입사 거부했다. 면접 탈락. 야. 와, 세상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철 차는 것 봐요. 야, 미쳤네, 진짜. 이것보다 올려보고 싶은데 뭐. 일단 이제 115만원 있죠. 엄카 긁어보죠. 이걸로 긁는가? 아, 이렇게 긁는 거야? 장난하나, 잠깐만. 취소야, 취소! 아, 장난하나, 이거.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 되게 잘 만들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든 생각을 했을까? 해외 유저와 함께 해양을 정복하라. 나중에 정복할게요. 확인. 이런 거구나. 이런 게임이구나. 일단 탐험 한번 하고. 탐험을 합니다. 야생 서민문이 나타났다. 카페추? 카페. 야, 카페추 연봉 세게 부르는데? 스펙 체크 한번 하고요. 300, 오, 점점 배속게 찌르는데. 점점 매섭게 찌르는데. 야. 체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제 계속 던져. 세 번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한 번 더 해보자. 윽박지르기 던져보고요. 이렇게 되는구나. 아, 행동 횟수도 늘어났나 보다. 미쳤네, 이거. 40%네.
번이면 잡힐만한데. 아, 야 미쳤네. 진짜 미쳤다 이거. 선민모수 2명, 총 월급 557만원. 상점. 깜짝이야. 은행? 은행에 지금 광고 제거와 골드 보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골드 구매, 루비 구매, 금수저 패키지, 비서 구매, 이건 뭐야? 남비서 패키지, 이건 뭔데? 아. 야, 별이 별게 다 있다, 진짜. 진짜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전혀 예측하지 못할 문제인데. 자리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이건 뭐야? 선물 보내주셨다. 보급 반지 남. 인벤토리에 추가된 거 잠깐만요. 뭐 어떻게? 아 소름. 나를 명품. 아 내가 끼는 거구나. 전체 야근 확률. 사용하기. 아 기간제로. 야 진짜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냐? 뭔 소리야 저건. 레스토랑 식사권 뭐 됐고. 돈 쓰는 법을 아직 모르겠는데. 회사로 가서 잔소리? 소름. 아 아이템 왕. 아, 야 진짜 무시무시하다. 근데 그 뭐 업그라는 거더라고요? 뭐였죠? 업그라는 거? 이거 아니죠. 내 방에서 아 회사 이렇게 업글. 업글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 자회사.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결제 복원, 금수저 패키지. 아 이거 돈을 어떻게 쓰는 거야? 뭐야 왜 그래? 왜 이래요? 아,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죠? 갓겜이 터졌나요? 잠깐만요. 야, 뭐 어쩌라고 클릭 하나도 안 먹히네? 잠깐만요 한번. 아 응답을 안 한다고? 아. 아 잠깐만. 뭐 이렇게 됐어. 뭐 바탕화면이 바뀌었는데? 아 됐고. 들어갑니다 다시. 아 뭐 기묘하다 진짜 게임. 기묘해. 안 켜져. 미친 게임이 이거. 아 응답 안 해? 아 좀 즐길라 그러면은 또. 아 됐다. 로딩하면 따로 있어. 연봉 수준은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져요. 야 어떻게 이러냐. 여기 예리하게 잘 집어냈냐. 다음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피트니스 클럽 가자. 피트니스는 서인문은 올 수 없는 곳이죠. 체력과 기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익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야 기력 증가 이거네. 500만이네?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럼. 확인 너무 잘 만들어 당황스러운데. 아 가자. 안녕하세요 서인문이 나타났다. 면접 캥거루 뭐 서정서 스펙 체크합니다. 이거는 금수저를 까는 것도 있지만 서민을 까는 것도 있네요. 신기하네 게임이. 기력을 좀 하나 올리고 싶은데 기력이 굉장히 좋아서 하나 좀 얻어가야 되거든요 서민분을. 계약서 얹어줍니다. 35%야? 아 왜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 아휴 먹질 아 자존심 때문에.
싸게 좀 구하고 싶은데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싸게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자존심 많이 깎아서. 너무 지금 욕심냈다 처음부터. 이건 뭔데 80% 경험치? 명품 명품 도감. 아 도감. 아 이거 너무 좀 귀찮게 돼있다. 댕댕이가 아주 신났네요. 도감 되게 마음 아픈 게임인데 어떤 의미로는. 잠시만요. 탱탱이 데려왔습니다. 출연지역 스카이 대학교 앞. 레벨업이야? 어 좋아요. 내방 회사 레벨업. 이번엔 돈 주겠습니다. 적용해주고요. 자, 또 벌써 50이야. 너무 재밌는데? 아, 즉시 완료도 있고. 다음 합니다. 야생 설문이 나타났다. 혈연! 혈연몬! 문현숙! 얘는 일단 한번 낮추고. 아, 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두 번 낮춰야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한 번 더 해. 얘는 어쩔 수 없다. 얘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돌아가서 걔 던져.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걸로. 하나 둘. 그치. 아 됐어. 얘는 됐어. 얘는 됐어. 솔직히 얘는 아닌 것 같고. 얘는 너무 적게 줄었어. 한 번에 3100까지 줄어줘야지 예쁘게 먹어볼 텐데. 어디 있어? 회사 아 퇴근해서 벌써? 그럼 벌써 가니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또 뭐야. 상자를 발견했다? 백화점 상품권? 이거 뭐야?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거 말고. 회사 정보. 백화점 상품권 뭐야? 아 이거 안 됐어? 적용. 백화점 상품권 뭐 어디다 쓰는 거야? 아, 뭐야 왜 이래? 아 왜 이래 또 이씨. 아 미치겠네 이거. 다시 껐다 켜겠습니다. 아 할 수가 없냐. 아예 재시작을 할게요. 좀 걸려요. 미치겠네요 이거. 아휴 약간 걸립니다. 게임을 받고 재시작을 안 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그런가? 되게 잘 만들긴 했다. 당황스럽다. 아, 왜 안 캐쳐? 됐다. 에스. 서민 몬스터. 됐다. 튕기는 거 아니지? 에헤이. 아니야 방금 눌렀는데 안 되지. 아니지. 내가 하는 것보다 로딩 기다리는 게 덕인 것 같아. 아 로딩. 명품을 살 것은 백화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상점 가서 백화점 한번 가보죠. 은행. 아 뭔지 좀 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데는. 나 이걸 올리고 싶으니까 좀 나중에 할게요. 돈 좀 모아두고 회사 가서 잔소리. 다 퇴근했는데 잔소리를 새롭게 해서 지금 내 컴퓨터에 뜨는 겁니다. 엄카 됐고. 나 백화점 상품권 받았는데 뭐 쓸데가 없네. 일단 가자. 아 이게 뭐야. 백화점을 나중에 풀어야 되나 보다. 예. 네. 대학교 시티 갑니다. 어? 아니 뭐야 왜 필요 없어. 있잖아.
얘 괜찮다. 얘 괜찮다. 얘 괜찮다. 얘는 윽박몬스터자. 윽박지르기 9. 아 좋아요. 얘 3000이면 나 솔직히 할만하거든요. 두 번 지르겠습니다. 11. 어 좋아. 자존심 바닥을 기고 있어. 던져 계약서 던져. 얼마야? 100%. 야 그래 희망연봉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아 그래 희망연봉 주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어 희망연봉 받았으면 됐지. 아 저 회사 갈까? 누구 맘대로 갑자기 주말이 됐죠? 월요일인데 주말이에요? 잠깐만요. 우리 서민모 어딨어? 혈연모 어딨어? 다 걸렸어 지금. 어딨어? 아 뭐 없네. 능력 같은 거 잘 됐네요. 기침 계속 나냐? 아 됐고. 아 이게 지금 광고가 뜨는 거였어? 중간에 게 멈춘 게? 아 장난. 근데 뭐 몇 번 클릭해도 광고 바로 떠버리면 어떡하냐? 아 게임이 또 클릭 안 돼? 하 미치겠다 진짜. 왜 이래? 아 잘 가다 왜 이래? 아니 저기 이 정도 완성도 있는 게임이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광고 안 넣어도 충분히 광고 수익 나올 텐데 게임을 멈춰버릴 정도의 광고가 들어가면 어떡하나. 좋아요. 재접속 몇 번을 하는 거야? 이번에도 멈추면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만든 게임인데. 퇴근했고요. 아, 자, 3업 일단 하고 이거 사자. 사고 이거 돌아가는 건 똑같네. 빈자리가 없다. 아, 해고해서 빈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야, 씨 소름. 회사 4 2 1 자, 혈연문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닌 것 같아. 얘 갈굴게요. 얘가 좀 낫긴 해도 야 씨. 게임이 너무 잔인하다. 200만원이야? 너 언제 모아? 퇴근했네요? 출근하면은? 아 잔소리하는 체력 들어가? 미묘합니다. 밤이 되면은 다시 바뀌고 잔소리하자. 돈을 모으자. 회사 경험치보다 돈이 좀 필요한데. 아 주말이야? 주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래 주말에 쉬면은 좋지. 나 이럴 때 주말에 쉬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백화점. 아 이게 백화점이네. 여기서 쓰는 카드였네. 조금만 더 해볼게요. 광고 나오기 전까지는. 일요일. 아 일요일 밤. 7, 6. 체력은 빨리 차는데 쓸 일이 없다. 월말입니다. 결제를 부탁해요. 어. 어, 결제. 잠깐만요. 월급을 지급해야지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이게 뭐야? 월급을 안 줬어? 야. 야, 미쳤나봐. 야. 미쳤네, 이거. 뭐야? 없죠? 와, 진짜 소름이다. 명품에 탈 것은 뭐야? 아이씨, 진정해.
야, 진짜 소름이다, 이거. 소름 돋는 게임이네. 야,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 석사몬. 야, 석사몬은 조금. 해보니까 이거 어차피 쫓아낼 거면은 그냥 깎아서 주면 되잖아요. 좀안낼 건데. 그렇긴 한데, 좀안낼 거면은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자존심이 많으시네, 이분. 100%야, 56인데. 아, 안 깎아서? 안 깎으면 100%구나.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됐어. 해서 한번 가보자. 경험치죠? 아, 그만해.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무 경험치. 이거 너무 이거 많이 나온다, 광고. 광고가 나오는 걸 떠나서 광고를 어떻게 게임 멈춰버리니까 할 수도 없고. 그 조금만 더 보죠. 조금만 더 보죠. 너무 잘 만든 게임이니까 조금만 더 볼게요. 뭐 뭐야 왜 이래? 아, 화면 비 맞춰주고 됐다. 아, 들어갑니다. 레스토랑에 맛있는 식사 한 끼로 몇분 동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탐하러 가자. 여기서 나오는 애들이 경험치구나. 돈은 얘네가 주는 거고, 얘네가 돈 버는 친구들이고. 갑니다. 상자다. 아, 상자 말고 잠깐만. 약간 애매하네 또. 잔소리 아직 안 되고요. 한 자리에 네 방. 회사 업적? 아, 월급이 안 들어왔잖아. 야, 너무. 야, 진짜 미쳤다, 게임. 기분이 더럽다, 더러워 하는 게임을. 아, 진짜 잡으러 가자. 서민만 잡으러 갑니다. 스펙 체크하고요. 200. 흑박질러 주고요. 돌아가서 계약서 던져줍니다. 48%네요? 한번 깎았는데? 잡았어. 야. 야, 희망 연봉보다 훨씬 낮은데도 들어온 거야? 사람 미안하게 만드는 게임이죠. 곤란하는구만. 다음, 내일쯤부터 출근할 것 같은데. 그만 나와줄래?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이게 정상이지. 지금까지 좀 이상했네요. 광고가 이상했나? 이거 계속 느낌표 떠있는 게좀 거슬리긴 하는데. 안 봐도 되는 거니까. 멋있어. 이거를 한번 열어봐야겠지. 일단 상품권이 두개 있으니까. 에, 회사로 갑니다. 4, 3, 2, 1. 아, 주말. 할라 그럼 주말이야. 50인데. 일단 내 체력은 얘네랑 무관하니까. 뭔가 좀 사보죠. 얘네를 할순 없고. 체력이 있는 상황에서 자리가 비어있으면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일단 뭐 백화점 먼저 가야 되니까 두겠습니다. 야, 돈 진짜 일요일 주말에 일하는 거야? 야, 씨. 야, 소름 돋는다. 회사 가. 돈 이게 뭔 일이요? 7, 6, 5, 4, 3, 2, 1. 화요일 낮.
됐다. 백화점 사자. 사장은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나머지는 잔소리하면서 일시키고 명품 살 것을 펴고 있죠. 뽑을 수 있다. 아, 2시간이면 갱신된다. 상품권 있으니까 이걸로 뽑으면 되죠. 아니, 내 상품권 있잖아, 내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1200만 골드, 5000만 골드. 내 상품권을 3억 골드 히터, 명품 시계, 고급 지갑. 아니, 저기.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상품권 어떻게 쓰는지 이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부분이죠? 아, 내가 5개 써야지 명품 뽑을 수 있는 거야? 그렇구나. 아, 진짜 잔소리밖에 할 게 없네? 잔소리 말고 할 게 없네? 야, 씨, 이게 뭐여? 미치겠다, 이거. 기력 증가 있고. 우선 상점에 세사에 자리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주말. 야, 사장들이 주말 싫어하는 이유가 있네. 실례. 점장이, 난 주말이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 고깃집 정육점 그 걔도 난 주말이 싫어했는데 이유가 있었어. 야, 씨. 에, 걔는 뭐 주말이랑 관계없지. 주말에 쉬는 회사가 아닙니까. 주말에 손님 많으시는 거였겠지. 아, 됐고. 야, 세상에. 마법소사. 회사 내 사람들은 주말에 천국이라는 게 아니구나. 자, 우리 회사는 내부불. 뭐 어쩌라고? 뭐야? 아, 네, 서민 몬스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복합적인 의미로 마음 아픈 게임이네요. 아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아, 나가지도 않아 이제. 아, 참나 이거. 자, 우선 삭제하고 약간 힐링 받는 이런 거랑 비슷한 게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종류 게임 두 개 안 하는데 한 번에 내일 하려고 받은 건데 처리를 해야겠네요. 야, 기묘하다 게임 진짜. 내 꿈은 정규직. 이거 같은 데서 만든 거야. 세상에. 아, 뭐야. 완료.